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MS 오피스에서 사용되는 메뉴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의 단축키를 알아내는 방법과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단축키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서 편집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복사하여서 붙여넣기입니다. 이 복사에 붙여넣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단축키로 알고 있는 Ctrl C 그리고 Ctrl V를 말하는데요. 이 그림 복사 같은 경우도 그림을 선택한 상황에서 Ctrl C,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똑같이 복사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오피스에서는 이 기능이 명령 단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홈 밑에 있는 복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붙여넣기를 차례대로 누르면 아까 전에 했었던 컨트롤 C, 컨트롤 V와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명령들은 오피스에 있는 메뉴 버튼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버튼들 중에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값들에 대해서는 이 메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약 2초 동안 올려놓으면 이 버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단축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축키에 대한 안내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약 2초를 기다리면 아래 Ctrl C 갈로 해서 적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여넣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만들어진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많이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글꼴도 많이 바꾸지만 글자 모양 중에 굵게 만든다거나 기울임체를 쓰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와 같은 글꼴을 변경을 할 때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로 여기 있는 글꼴 위에 있는 버튼들을 주로 누르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튼 위에 약 2초 동안 두게 되면은 각각의 버튼에 대한 단축키가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굵게는 컨트롤 B, 기울임꼴은 컨트롤 I, 그리고 밑줄은 컨트롤 U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버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단축키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림이 중첩해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정렬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 그림들을 일단 위아래 세로 위치를 가지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만든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요 그림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정렬에 맞춤에 중간 맞춤을 먼저 하고 다시 정렬에 맞춤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 정렬을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굉장히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은 따로 단축키가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단축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의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를 함으로써 보다 간단하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사용을 했었던 정렬의 맞춤에 있는 그 중간 맞춤과 그 다음에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두 버튼을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요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의 도구 모음에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버튼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중간 맞춤을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 한번더 가로간격 동일하게의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상부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에 대한 버튼 두 가지 중간 정렬과 가로간격 동일하게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기능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을 한 범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버튼들을 바로 누르기만 해도 같은 기능이 적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빠른 실행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빠른 실행 도구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명령 버튼들은 모두 단축키를 가지게 됩니다. 맨 왼쪽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명령부터 1, 2, 3, 4, 5 번의 고유 번호로 가지게 되고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이 명령이 수행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중간 맞춤은 네 번째, 그래서 Alt4를 누르면은 지금과 같이 중간 정렬이 되고요. 다시 Alt5를 누르면 가로간격 동일하게에 대한 명령도 한꺼번에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모의 잔머리 첫걸음, 메뉴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